과장님, 택배요. 택배가 띵동. 택배 왔어요. 짠. 오, 비피젠? 프리미엄 유산균? 딱 열어보는 기쁨이 있단 말이지. 야, 포장이 비피더스균이 이렇게 산소랑 온도에 민감하거든? 근데 얘들이 살아서 장까지 갈 수 있게 콜드체인 시스템으로 이렇게 차갑게 배송을 해주는 거야. 장은 제2의 뇌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야지 몸이 건강한 건 기본이죠. 그 많은 비피더스균이 죽지 않고 장까지 살아서 가는데 특화된 장용성 캡슐인 거죠. 뭐 변비뿐만이 아니라 민감한 장을 가지신 분들, 그런 분들도 몸에 좋은 비피더스균을 챙겨 드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 먹어볼게요. 스무스하게 딱 넘어가. 비피더스 키스. 아이들을 위한 비피더스균. 가루형. 그렇지, 아이들은 알약 먹기 좀 불편하니까. 키즈형에는 비타민 D까지 들어있고 비피젠 섬세하다. 상온 보관 가능하니까 가방에 넣어서 다니면서 회사에서 하나씩 먹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얘를 냉장고에 제가 넣어놓을게요. 여기다 넣어놓을게요. 와. 사장님. 입구에 연탄재라도 뿌려놔야지 계단에 미끄러 죽을 뻔했네. 아, 승훈이다! 승훈이다! 우리가 그 찾아오면 안아준다는 슈퍼서 그래서 오전에 왔거든요. 야, 잘 해놨네, 누나. 누나는 근데 아침에도 여전하시네요. 그냥. 아 진짜 수근이 이런 멘트 변함없어. 정말. 진짜 방부제. 진짜? 변함이 없어. 강청김 같아. 강청김? 강청김이 오래 놔둬도 눅눅해지지 않거든요. 강청김도 PPL 많이 해 누나. 그거 해야지. 슈퍼에 김도 팔고 그래야죠. 좋다. 누나한테 나이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사진이랑 지금 사진 봐보세요. 뭐가 달라졌어? 그때는 누나가 확실히 좀 약간 센 느낌의 그 캐릭터면 지금은 누나 얼굴에 온화함도 있어요 이제. 그게 나이 들면 온화했어.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세월이 만들어준 아름다움이 따로 있다니까. 물이 계속 떨어지면서 바위를 때려서 깎인 돌처럼 세월이 만들어준 아름다움이 있어. 메이크업 한번 지우고 와보세요. 메이크업 한번 지우고 와보세요. 나 그대로잖아. 피부도 쪼셔가지고. 이거 제 딸이에요? 내 딸에서 왜 담배도 피우고 그러면 좋지. 아니, 제 딸이래 뭐지? 제 딸이를 주고 그래도 나 이게 뭐예요? 티야, 티. 티? 루이보스. 태어나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요. 와, 향 좋다, 이거. 왜 갑자기 왜요? 뭐 어떻게 알아? 그걸 왜 떠줘요? 이거 한 번도 안 해봤잖아 누나. 배웠지? 누나 이런 거 안 해 내가 그래서. 아 수리야 까가지고 따라서 안주랑 먹으면 되지만 누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된다니까요. 아 이거 누나 거야. 집에서 누나 갖고 온 거야. 이거를. 아 이거를요? 이거 누나 거야. 누나. 에이 한 번도 안 썼는데 무슨 누나 거야. 아니야. 한 번도 안 썼잖아. 알았잖아. 누나 이거 세트란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갖고 왔는데 차를 얼마 좋아하는데. 아 차를요? 이렇게 해서 드세요? 이렇게 해서. 안 쓴 건데 이게? 아 나온 사람들이 많아서 나는 신년이나 돼야 나가겠구나 이게. 그쵸? 추워져. 1월 며칠. 그러니까는 신년 돼야지. 마이너들 나왔잖아요. 누나가 사람이 좋아서 그래. 거부감이 없어서. 진짜? 그럼 그러니까 다 나오고 다 하죠. 당분간은 내가 봤을 때 2024년까지는 나오실 분들 무난할 것 같은데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해서. 바로 된 거예요? 다른 신호가 없어요? 이렇게 올려놓으면 아. 쭉 나오는 거. 이야, 네. 좋네. 어, 이거 다 차기 전에 이렇게 건전한 방송을 또 보여줘야 돼요. 술과 차를 왔다 갔다 해야지. 좋아. 사람들이 볼 때 와, 이 소라 슈퍼마켓 소라구나. 좋다. 좋다. 겨울에 이게 좋잖아요. 나는 이렇게 차 먹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다. 나도. 왜 준비한 거 있어요? 아, 삐빅거려서 미안해. 너. 야, 누나 핸드폰 두 개씩 갖고 다녀요? 세 개를 갖고 다녀요? 뭐예요? 보이스피싱이에요? 보이스피싱이에요? 뭐예요? 그럼 세 개씩 갖고 다녀? 와, 이 누나 웃긴 누나. 누나 핸드폰 세 개씩 갖고 다녀. 뭐, 내 개인적인 거. 그치, 사무용. 하나는 뭐지? 근데 나 유튜버잖아. 촬영 때문에. 언제든지 해가지고. 그러네. 산 거야. 갔다가 보일 때. 그럴 수 있겠네. 내가 유튜브 한 거는 너 때문이잖아. 우리 전에 유튜브 얘기 했었잖아. 아, 내가 진짜 그런 거 많이 했었죠.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 그 팁을 딱딱딱 준 것 때문에 아, 그래, 일단은 편집을 좀 배워야겠다 해서 편집을 배운 거야. 그치, 누나가 그거이지 않았나? 막 뷰티 관련도 하고 막 뷰티랑 뭐 이것저것 했는데 실버 버튼은 누나가 닦고 아, 그거 있으시구나. 갖고 있지. 괜찮아. 그거 살려서 뭐 이것저것 하려고. 너는? 아, 나는 뭐 당구 치고 막 그런 거 하고 해가지고 그냥 내 사무실 바로 옆이에요. 유튜브 사무실? 네, 저는 여기 길 건너에 있어요. 어디? 그 당구장은 제가 인수해서 다시 공사를 했어요. 야, 너무 잘 돼서 유튜브가? 꽤 오래 아니야, 야, 너무 안 돼서 너무 안 돼서 돈 들여가지고. 근데 이거 좀 드세요. 아침부터 이런 거 준비했을게 어려웠을 텐데, 너무 고맙다 누나. 내가 술 안 먹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그러니까. 최고 단점이 뭔지 알아? 술 먹고 하면 그 얘기가 재밌는 줄 알아. 자기들끼리 막 이래서 이랬는데 그래서 편집하면서 자, 편집 죄송해요. 편집한 사람도 왜 지들끼리 막 웃고 그러지? 누나 그게 그런다니까. 우리 코미디 짤 때 술 먹으면서 막 코너 짜고 그래요. 대콘서트 할 때 우와 이러다가 아침에 일어나면 되게 허무해요. 야, 우리가 어제 그걸로 웃은 거야 이러고. 나중에는 여러 명도 한번 불러보고 누나. 요즘에 그 약간 좀 그 밴드 하는 친구들 가수도 여러 명 붙들어서 슈퍼에서 노래도 좀 부를 수 있고 너무 기타 좋지. 갖고 와가지고 민물낚시터 가서 한번 해 누나. 좌대 타고. 좌대 있는 거죠. 밤에 딱 기다리잖아. 찌보고. 그럼 12시에 그 모나미 볼펜 뚜껑 요만큼 딱 올려놓고 TV 탁 켜서 보고 있잖아. 난 그걸 몇 시간도 볼 수 있어. 그치, 그 정도로 막, 낚시가 불멍보다 또 그게 주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그 이렇게 딱 올라올 때 쭉 올라올 때 딱 쫙 하잖아. 그럼 옆줄하고 비비비비비비래요. 줄이 낚싯줄이. 얘가 쎄면 쎄잖아. 그 센 것들은요 줄이 딱 바람 소리. 진짜. 센 것들은 자기 고기 뭔지 얘기해 준다니까. 줄이 뺑뺑할 때 바람에. 맞아. 진짜요. 딱 그러면 참돔 막 칠잡할지 소리는 안 했는데 이거. 맞아. 누나 안 해. 궁금해. 그 소리가 진짜 그거 와. 그게 있어요. 맞아. 누나 완전히 낚시꾼이시네. 요즘에 누나 다른 고민 없으시죠? 너 보살이잖아. 예. 어제도 보살 촬영했어요. 사람들이 놀래버리더라고요, 나한테. 임신하고 오신 분 뵈보고 딸이시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알았어요 이러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이랬어요 제가. 50대 50인데 잘 맞춰요. 50대 50인데 잘 맞춰요 누나. 그래, 그 맞추는 거 감이잖아. 나도 약간 그런 거 있는 거 알지?
우리 직업이 촉이 좋아? 무속인이랑 가장 좀 근접한 팔자라고 보면 돼, 누나. 나 작년에 실험박물관 시경이랑 할 때 예. 되게 유명한 무속인이 두 분 나왔거든? 예. 근데 그분이 얘기하더라? 내 뒤에 할머니인가? 할아버지가 계시대. 둘 중에 하나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내가 얘기하잖아. 나도 오면 뒤에 할머니, 할아버지 둘 중에 하나예요. 아니면 선비. 그게 수호령이라고 그러는 거, 그게. 그 사람이 지켜주는. 그래, 뭐래요, 그러면서. 지켜준다는 거야. 나는 수호령. 얼마나 찝찝해. 너무 찝찝하잖아, 그 얘기를. 조상이 들으니까. 누나를 딱 지켜주는 거예요. 찝찝하다는 거 빨리 취소해요. 할머니 토론회가 떨어졌어요, 지금. 빨리. 수호령이란 말이야. 누나를 늘 지켜주는 어른들이. 누나 조상 때 누가 이렇게 지켜주는 수호령이라고 하죠. 항상 누가 뒤에 있다 그래요. 무속인 중에 앞에 있어요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아, 뒤에 있다고. 뒤에 있다라고 얘기하죠. 강동원 씨 나온 영화 봤잖아. 선녀가 이렇게 내려오잖아. 혼이 그 무속인한테 들어가기 전에 내려오는데 하긴 뒤에서 이렇게 내려오더라. 뒤에서 내려와서 들어가. 그치, 앞에서 내려오면은 눈 마주치면 피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조용히 혼령이 뒤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누나도 눈빛이 살짝 그게 있어요. 혼이? 아니, 약간 그쪽 기운이 있어요. 그래? 그래? 나중에 시즌2는 그거 해봐봐요. 사람들 맞추는 거? 점집 같은 거. 소라소라 막 걔가 주문 하나 만들어가지고. 장훈이랑 너랑 또 불러야겠다. 장훈이 형? 누가 제일 재밌었어요? 동엽이 빼고. 동엽이 형은 재밌었던 게 아니지. 동엽이 형은 재밌었던 대화를 한 거고. 아, 그치, 대화를 하는 거죠. 나 그것도 난 정말 멋있었어요. 진짜 멋있더라고. 땡큐. 그 누가 재밌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잖아, 50대 50. 시경이나 장훈이. 내가 시경이는 누나, 그치, 뭐가 있어. 시경이한테 노래를 들어야 돼. 노래했어요? 했어. 아, 그치, 술 먹으면 했겠구나, 걔가. 시경이 노래를 해야 돼. 자기 노래 말고 노래 잘해요. 걔가 자기 노래 말고. 네. 다 맞춘다니까. 시경이는 걔 주는 그 있어. 진짜 매력 있어요, 노래 부를 때. 노래했어. 내가 작사 작곡한 곡을 시경이가 따라 불렀어. 누나가 뭘 자꾸 작사 작곡했다는 거야? 얘기 좀 해줘. 트로트 뭐야? 누나 왜냐면 내가 얘기했다. 기타 갖고 올 거야. 뭘 작사 작곡했어요? 골프송이야. 아, 골프송? 뭐예요? 어떻게? 한 소절만. 겁내지 마요 누나. 생크는 괜찮아요. 드센보드 생크 쳐요. 계절이 지나면 돼. 어때? 이 웃음은 뭘까? 누나 노래 만들었다고 했는데 왜 안 불러줘요? 뭐 골프 노래 만들었다면서요. 안 할 거예요? 이거야, 이거. 이건 어떤 의미야? 사람들 귀에 싹 감기는. 싹인 거지. 캐디 선생님들 하는 볼 것처럼 볼 이래도 되죠. 좋다. 캐디 선생님들 볼 이러잖아요. 딴 데로 넘어가면요. 생크는 괜찮아요. 그렇죠. 센보드 생크 쳐요. 볼. 그렇죠. 괜찮죠. 계절이 지나면 돼. 이게 누나 왜냐면 트로트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트로트는 시작이 확 때려야 돼요. 시작을 빡 때려야 되는 거예요. 겁내지 마요 누나보다 더 센 게 어딨어. 아니죠. 그 빡 꺼야 되는데. 생크는 이제 끝이야. 생크는 이제 끝이야. 티샷에 올라가서 티 높이를 맞추고 백스윙에서 드라이버 때렸다. 안 돼 안 돼 죽지 마 죽지 마 제발 안으로 들어와줘. 뭐 그런 거. 와. 멀 거는 없다 오장이니까 뭐 그런 거로 가야 돼 누나. 너가 노래하니까 너무 좋긴 한데 네. 내 노래가 더 기억에 남는다. 아 진짜로요? 난 벌써 까먹었는데 누나. 이거밖에 없는데? 오빠 그건 기억하잖아. 아는 기억나네. 겁내지 마요 오빠. 내가 이제 너가 나오니까 위키피디아를 쭉 봤지. 그걸 쭉 보면서
아, 모르는 거를 많이 알게 됐어. 그러니까 그 메인 프로그램도 있지만 중간중간 뭐 우리랑 했던 프로그램도 네네네네. 그렇고 중간중간에 무수하게 사라지는 프로도 많더라. 어, 요즘에는 왜냐면은 길게 안 가요. 뭐 6회, 12회 오래 못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6개월 만 해도 짧게 했다고 1년만 해도 짧게 했다고 그랬거든요. 어. 요즘에는 이제 제작 환경이 이제 아무래도 많이 좀 안 좋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치. 예. 다 이렇게 이쪽으로 OTT 쪽으로 또 빠지기도 하고. 네네네. 예. 그렇죠. 지금까지 했던 모든 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큰 애정을 갖고 있는 프로는 어떤 거야? 솔직히 말해줘. 지금까지 했던 거 중에서요? 없어진 것도 다 포함해서? 애정은 아는 형님이 제일 크죠, 저한테는요. 거의 다시 이제 복귀해서 시작했던 그게 한 10년 됐고 뭔가 좀 새롭게 좀 다시 터닝포인트 같은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게 가장 애정이고 두 번째로는 가장 힐링되고 가장 즐겁고 설레이는 건 이제 도시어부. 거기서 이제 그 예능대부 이경규 선배, 이경규 선배님 한번 모시세요. 경규 오빠? 그 경규 선배 오면 재밌죠. 분위기를 한번 좀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경규 선배는. 그래, 그래. 보면은요. 예. 어. 술도 또 저녁 시간대 괜찮을 것 같아요. 경규 선배 좋아하는 거 회. 오면 회 준비해주면은 되게 좋아해요. 아니 그렇게 낚시를 하고 회를 드시면서 또 회를 드셔? 회를 엄청 좋아하세요. 아 내가 방어 갖다 줄까? 지금 있어? 아니 잡아다가 방어 현지에서 갔다가 수족관 하나만 만들어놔 입구에다가 내가 다 팁을 드리는 거 회 좋아해요. 근데 나오면 너무 좋은데 뭐 너무 좋고 야 그래 강남에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야, 장난 아닐 텐데 임대료도 장사 잘 돼야 될 텐데 두나 이거 건물을 이거 통으로 다 빌렸잖아. 아 이거 통으로 빌린 거예요? 1층부터 다. 아니 유치권 행사라고 써 있던데요? 3개월 바짝 들어와서 있는 거 아니에요? 조용조용하게 움직이더라고 사람들이. 짝 한번 쫙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야 쓸데없는 얘기지만 세팅 진짜 죽인다. 소주, 맥주, 유산균. 그죠? 야. 누나 가게야. 진짜 세팅 죽이잖아. 누나, 모든 거에 가장 위에는 유산균이 있다라는 거야. 이거 광고주가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술을 드시고 난 후에도 유산균이 괜찮은 것 같아. 나 계속 아까부터 너 어떤 분이 한 걸까? 이거 먹어야 돼요. 이 캡슐이 절달돼요. 이 캡슐이 절달돼 얼음 거예요. 캡슐만 이거 먹을 많이 먹어야 돼요. 유산균. 요즘에 장염 유행하거든요. 맞아. 네, 그래서 유산균 많이 먹어야 돼요. 네. 편하지? 편하게 잘 넘어가지? 네. 벌써 몇 달째 먹는 거 누나? 아까 피폐할 때도 계속 먹더만. 너무 많이 먹지 말아요. 계속 먹어도 돼. 유산균도 균이에요. 아니요. 유익균이 들어가서. 요즘에 뭐 몇 조 막 들어가 있다는 그 유산균. 이건 몇 마리예요? 100억 마리 그거. 100억 마리. 진짜 요즘에 시장에 유산균 엄청 많아요. 100억 마리가 들어가 있대요. 야, 그 사람들은 만든 사람들 어떻게 그걸 하나하나 셌을까? 그냥 얼추 100억 마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100억 마리가 얼추 100억 마리겠죠, 그죠? 진짜 얼추겠지. 얼추겠죠. 100억 마리를 말도 안 되는. 요즘에는 이거 꼭 먹어야 돼, 유산균을.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요. 장에, 장 건강에 좋으니까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비피젠. 아, 수근아. 네. 너 엄청 웃기잖아. 응? 재밌어요, 전혀. 아, 넌 웃기잖아. 네. 너 자체가 애드립이면 어떻게 인간이 이런 애드립을 칠 수 있지? 그런 걸 한단 말이야. 네, 근데, 감사해요. 애드립도 연습으로 돼? 애드립은 돼? 안 돼요.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돼? 아, 내가 이거 자랑 좀 할게요. 제 자랑인데 애드립 치는 분들은 많아요. 탁재훈 형도 애드립을 형도 뭐 아주 센스가 있는 분이에요. 재훈이 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 골프를 치러 갔는데 스카이72에서는 겨울에 붕어빵을 줬어요. 맞아. 그 붕어빵을 받았는데 이 형이 붕어를 빵을 들고 그 밑에 해저드에 가더니 그 놓아주는 거예요. 살아서 움직이나 본다고.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다른 생각. 저도 늘 그렇거든요. 그게 평소와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건 타고난 것 같아요. 다른 생각을 하고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플러스
몸을 쓰죠. 슬래스틱이 내 몸에 장착돼 있어가지고 어. 몸까지 쓰다 보니까 작아서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장수 더. 비결이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러면은 약간 희망이 사라지는 게 네. 유머 감각을 가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 네. 근데 유머 감각이 노력으로 전혀 얻어질 수 없다면 희망이 없어지니까 슬프잖아. 근데 너가 원래 MBC 공채 시험 봤다가 떨어졌잖아. 네, MBC 떨어지고 SBS 7기 공채에 합격했는데 그게 SBS에 안 들어갔어요. 공채로 안 들어가고 그냥 KBS가 그냥 그렇게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KBS로. KBS도 계속 떨어졌죠. 네. 개그의 성지였으니까. 왜 떨어진 거야? 아, 왜 떨어졌던 거야? 그거를 그때는 애드립이 없어서 떨어진 거야? 아니에요. 나중에 듣고 봤더니 예전 KBS는 캐릭터를 뽑았어요. 캐릭터가 확실한 사람. 딱 봐도 저 친구들은 그냥 TV에 나오면 바로 그냥 알아볼 것 같은 그런 분들 부류를 뽑았는데 저는 최종까지 항상 가는데 아이디어 좋아서 안 됐던 이유 나중에 물어보면 뭐 재미없었던 이유도 있겠어요. 결정적으로 캐릭터가 없었대요. 키가 컸으면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뭐 깔아주는 역할 있잖아요. 뭐 아나운서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다음 코너는 뭐 이런 걸 시켰을 텐데 애가 키가 작은 거야. 인상은 괜찮은데 키가 작고 그렇다고 웃긴 얼굴도 아니고 너무 애매했대요. 그냥 아이디어로만 뽑기에는 안 됐다라는 얘기를 나중에 그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때는요. 그때 그랬어요 진짜. 그때 아이디어가 뭐였어? 뭘 써? 진짜 많이 했죠. 저는 뭐 우리 내가 시험 봤던 것 중에 뭐 그 학교 선생님인데 체벌인데 뭐 수영 선수 출신의 선생님의 체벌. 그래서 나중에 이 코너를 다른 친구들이 했었어. 수영 선수 체벌은 놀라 이놈 새끼야. 선생님이 너 숙제를 했는데 왜 안 와? 어? 이 새끼 선생님 숙제로 하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때리고 이게 두 개 때리고 수영 선수 체벌 탁구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리고 막 이렇게 재밌게 빵빵 터졌죠. 빵빵 터졌는데 아이디어가 좋았는데 그 안 돼. MBC도 최종까지 갔었죠. 그럼 그거는 노력해서 짠 거잖아. 네, 그건 노력이죠. 그치. 애드립이라는 건 누나 방송에 입사를 해서 예능에 나가야지 애드립으로 아는데 우리는 개콘했던 시절에 우리는 예능을 나가본 적이 없어요. 그나마 우차사 하던 친구들은 엑스맨도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KBS에서는 할 게 없었어요. 정말 잘 되면 유재석 선배 하는 거 해피투게더인데 거기도 벽이 너무 컸죠. 그래서 옛날에는 없었지 누나. 그런 게 아예 없었지. 버티고 아이디어가 좋으면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늘 그냥 무대에 안 서도 저는 공연도 하고 막 그랬어가지고 늘 새로운 거 생각하고 살아요. 그냥 늘 재밌게. 평소에 맨날 생각해? 네. 끊임없이. 자기 전에도 TV 보면서 생각하고 누나 거 보면서도 야 이거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하면은 어떨까? 막 이런 생각도 하고. 막 그런 생각도 하고 아 여기서 이런 거 하나 너도 재밌겠다. 그럼 대화 시작하지 말고 뭐 간단한 뭐라도 하나 있으면 장치가 있으면 또 재밌겠다. 막 그런 생각도 하고 남들이 하는 얘기에 아 저렇게 말고 이렇게 대답하면 더 재밌을 텐데 그런 거 많이 해요. 그리고 외국 영화 틀어놓고 소리를 줄여놓고 나 혼자 막 번역해요. 한국말로 느낌으로 재밌죠. 그 사람들 표정 보고 예. 다른 걸로 막 대답하고 막. 예를 들면은 살인자가 이제 들어올랐는데 안에 있던 사람이 왜 이렇게 밤늦게 다녀 이놈 새끼야 한참을 기다렸는데 이러면 총 들고 들어오는데 너 아빠가 그 뭐 위험한 거 가지고 다니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더빙이라는 거를 유튜브에서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애들이 이거 한번 해보시죠. 이거 뭐 가성비도 좋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남의 거 찍어놓은 걸 내가 갖다 쓰기가 매일 이런 생각만 해요. 현실로 옮기진 않아요. 안 힘들어? 뭐 힘든데 우리야 직업이니까 누나. 직업이니까. 예전에는 나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잖아. 밖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뭐 이렇게 돌다 카메라 앞에 있을 때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너도 내가 제일 좋아했던 코너가 그거였거든. 고음불가. 고음불가를 너무 좋아했었어. 네. 그거를 예전에 누가 하자 그랬었거든요. 외국에서도 먹힌다 이거는. 그러니까 너는 팝송을 한국 전곡 외울 필요가 없지 않냐. 옆에서 팝자라는 애를 하고 중요 부분만 네가 내려라 그랬었거든요. 옛날에 일본에서도 난리 났었어요.
고운불감? 고운불감 일본 공연 갔는데 일본인데 눈의 꽃이 대박 났을 때 있어요. OST. 그 애들한테 일본 노래 연습. 저또만 했어요. 가봤어. 저또 이러면은 막 일본에서요. 고운불감 때. 아, 나 좀 해볼게. 나 좀 가르쳐줘. 누나는 저음을 잘하잖아요. 나도 내가 원래 고음불가야. 그러니까 어떤 노래 해보실래요? 그럼 내가 앞에 불러줄게. Just a 10 minute. 와, 그런 노래로 고음불. 그 고음이 뭐 어디에 있어요? 아니, Just a 10 minute. 내 것이 되는 시간 긴다 속에 속아오는 남자들 베이베 거기 하는 거? 베이베 베이베만의 전에 그였죠 따단 처음에 그냥 앞으로 같이 해줘야 돼 딴딴 누나 딴딴딴딴딴딴 저스테미니 내 것이 되는 시간 숨기는 내 속에 속아오는 남자들 야 이상해 뭐 한 박자 늦어요 속아오는 남자들 베이베 이렇게 가야지 누나 템포 있게 속아오는 남자들 베이베 딱 이렇게 가져야지 누나 템포가 있어요 갑자기 한참 기다리고 있다가 베이베 이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생각했던 파트는 그 부분이 아니었어 어느 거 얘기해 봐 Just a 10 minute만 해줘봐 Just a 10 minute 내가 아 거기를 한다고요? 그 부분이 제일 낮은 부분일걸요? 텐민인에서요? 누나, 이해를 못하고 저스 텐민이 내 것이 돼 옆에 하나도 안 나 하나도 안 높은 데인데 한번 해보세요 자, 빠밤 빰빰빰빰 저스 텐민이 내 것이 되는 순간 우와! 우와 재밌다! 우와 재밌다. 아 진짜. 오. 우와 재밌다. 이렇게. 너무 재밌네 누나. 와 대박 나겠다 이거. 이 코너를 하나 할까 누나가 가발이랑 롱코트 입고. 좋아. 수근아. 네. 예, 뭐 뜬금없지만 누나 이름으로 상행시 한번 가자. 이소라로. 와 뭘 많이 하려고 하긴 하네요 누나. 이. 누나 먼저 해줘. 이. 이 사람 보게? 오, 야! 이러면은 거의 60% 기대감을 더 끌어올린 거예요. 이 사람 보기에서. 수. 수군대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 우와.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괜찮네. 뭐, 근데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긴 삼행시 모르죠?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 아, 삼행시, 삼행시. 해봐. 누나 이름 띄워줘야지. 이. 이런 여자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우리 학창시절에는 간혹 가다가, 야, 이 사람 괜찮다. 뭐, 만나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엔 용기가 안 났었어요. 이거. 이게 새로운 삼행시야. 나중에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요. 2로만 30분을 해요. 자신 없어요. 재밌죠, 누나? 재밌어. 이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이런 생각. 가끔 가다가 이렇게 한번 좀 쉬어가는 틈으로 있어도 돼. 누나도 쉬는 느낌이고, 그렇죠? 누나는 부담 안 가져도 될 것 같아요. 고마워. 너무 재밌어요. 누나랑 있으면 좋은 게 뭐냐면 내가 뭘 해야 되겠다는 부담감이 없어요. 그게 되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어디 나가면은 아 여기서 내가 좀 뭘 해야 되겠다 막 그런 생각들 하거든요. 그럼 안 해도 되는 행동들을 막 하거든요. 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언니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가야 돼요. 알죠? 이렇게 쑥 내려가는다고. 그런 게 TV야 누나. 한번 연습해봐. 자, 하이, 큐. 내가 하여튼 뭐 누나 재밌어 요즘에 언니. 그래서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렇구나. 너무 고마워. 그래서 너.
너무 오래 머물면 안 돼, 누나. 그거 있고 서서 하는 것도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예전에 내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하는 이런 거 누나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게 되는 거 알겠죠? 어. 그런 게 있어. 누나 운동화 끈 좀 묶고 갈게요. 이런 게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뭘 잡아도 누나 이렇게 예 지금 막 냄비 막 묶고 막 해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콤보로. 오케이. 연습하라고. 연습하게. 하나만 해가지고 장착해놓으면 누나 재밌어. 알았지 누나. 진짜 이거 아까 누나 주려고 진짜 별거 아니야. 아, 그러지 마. 아니야 누나. 누나가 너 생각해서 너한테 뭐가 좋을까 생각을 했어. 그거는 너 도시어부 촬영하잖아. 네. 근데 그때 햇빛 강하니까. 햇빛 강하니까. 근데 우리 또 촬영을 해야 되니까 눈이 보여야 되잖아. 와. 이건 눈이 보이면서 UV 차단 다 되는 선글라스. 누나 내가 안경이 없어가지고요. 와, 이 누나가 만든 거예요? 어, 이게 크기 맞아요? 아 왜? 그러지 마. 아, 누나. 아니야, 나 그러지 마. 이러면은 안 된다. 이거 나 와 누나 진짜 말도 안 돼. 오, 나 오 감동적이야. 오, 나 그래서 안 그래도 누나. 왜냐면은 이게 선글라스야. 누나 왜냐면은. 그냥 선글라스 끼고 하면 시청자들이랑 눈을 못 마주쳐가지고 그러니까. 2년을 그냥 생으로 해서 눈이 다 망가졌어요. 와 이건 스포츠. 와 이게요? 와 스포츠 선글라스야. 와 대박이다. 어? 우와 멋있지? 이 선글라스예요? 우와 와 누나 케이스 이름이랑 안경 이름이랑 다르네요. 근데 괜찮아요. 어, 그럴 때 해놨지, 이렇게. 그럴 때. 그렇지. 와, 누나, 너무 감사해요. 농담이고. 와, 이거 너무 비쌀 텐데. 근데 자랑해야지. 정규 선배랑 똑같이 다 자랑할게요. 거기 나가면 이거 줘요, 이러고. 그것 때문에 오시게요.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땡큐, 소나. 또, 이거 계속 하다가 지치고. 또 힐링 받고 싶을 때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저는 그냥 뭐 집도 바로 옆이고 그냥 진짜 슈퍼 들리듯이 가서 잠깐 들리다 가도 되니까. 마치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수근이가. 수근아 나와줄 때 누나 스케줄 알아보고 바로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왜냐면은 진짜. 시간이 우리 무조건 바로예요. 좋은 사람한테는 그거 취소해서도 와 근데 오늘 낮에 한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예쁘게 재밌게 잘 나가서 다른 느낌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엔딩 따로 뭐가 없어요? 우리 없었거든? 어떤 엔딩이 좋을까? 그래. 슈퍼마켓은 원래 이렇게 아침이라서 샷다를 열어주거든요, 이렇게. 올렸다가 내려주면 되나? 누나가 저쪽에, 이게 저쪽에 달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이렇게 해서. 아우, 안 되겠다. 한참 걸리겠다, 이거. 뭐야, 없어졌어요! 이게 문 닫는 거 하면 되겠네! 자, 슈퍼마켓 소라, 문 닫습니다.